KMS 박재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B2B 산업 내에서 고객사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객사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같이 프로젝트 해보면 그 조사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의 여지가 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지만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B2B 시장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마 사이즈가 좀 되는 기업들은 고객사를 대상으로 정말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한 5~6가지 조사를 하는 기업도 있을 텐데 그 조사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내부 구성원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조사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최근에 그 국내에 있는 굉장히 큰 대기업이랑 이 B2B 관련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결과 보고를 끝나고 나서 그 회사의 이제 사장님하고 잠깐 티타임을 가졌는데요. 그때 사장님이 저한테 했던 말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을 같이 한번 전달해 드리면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 의원, 요새 내가 제일 큰 고민이 뭔 줄 알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하고 고객들 결과를 이제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직원들이 이걸 수용하는 데 너무 제한적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현재 우리 회사의 상황은 식당에 비유를 하면 주변에 식당이 전혀 없는 곳에서 우리 혼자만 영업하는 식당인데 우리 직원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다. 만약에 여기에 식당이 하나만 더 생기더라도 아마도 우리 식당을 찾지 않을 거다. 그게 나는 너무 두렵고 지금 걱정된다 라는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실제로 그 보고를 하면서도 수용성이 분명히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저도 느꼈습니다. 이게 당장은 지금의 어떤 시장 환경이 분명히 지금의 상황은 공급자가 조금 우위에 있는 시장이면 틀림없습니다. 대외 변수가 워낙 크게 작용하다 보니까 수요자보다는 공급자가 모든 걸 지금 좀 주도하고 있는 시장입니다만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같은 태도와 마인드로는 분명히 우리가 어떤 고민의 여지를 시점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이제 이슈가 만족도 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를 드리면 보통 이제 5점 척도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물론 7점 척도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만족도의 점수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시거나 받아들이는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만족도를 5점으로 물으면 5점 집단이 이제 매우 만족을 하는 거고요. 4점은 이제 만족하는 집단이라고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충 그냥 4점 주면 아 대충 만족했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많이 받아시는데 실제로 4점하고 5점 집단 간에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6배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6배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6배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면 재구매율 혹은 재유용률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4점을 준 집단 즉 만족한다라고 한 집단과 매우 만족한다는 집단의 차이가 무려 6배나 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그 정도 차이 날 거야 하고 넘길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버드 비즈니스뷰 같은 자료를 보면 만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탈하는 고객군이 40%가 넘어간다는 데이터가 나올 정도로 만족한 집단과 매우 만족한 집단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단편적인 점수에만 집중한다면 굳이 CSI 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CSI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조사에서 고객들이 답한 결과를 가지고 조금 더 체계적이고 디테일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들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될 노력들을 반드시 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B2B 시장 내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사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핵심적인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CSI 조사, 또 하나는 시장에 있는 여러 고객들, 시장에 있는 여러 플레이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 조사, 이 두 가지 조사에 대해서 제가 순차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에 있는 우리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만족도 조사는 우리 고객사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상이 현재 우리의 상품과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의 목적은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상품 서비스에 대한 수준을 측정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일 겁니다. 그리고 주로 고객은 현재 우리 고객사겠죠. 근데 조금만 확장을 하면 현재 우리 경쟁사 제품을 사는
경쟁사로도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통 CSI를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 조사를 하게 되면 아마 대부분은 이제 정량적 관점의 조사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그 하나만 하게 된다면 얻고자 하는 건 사실 절반 정도밖에 얻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는 부분은 그런 정량적 관점의 조사와 정정적 관점의 조사를 병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량적 관점의 조사는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설문조사 형태일 겁니다. 이거는 우리 제품이 제공하는 것에 대한 어떤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많은 양의 표본을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성적 관점에서 조사는 고객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고객 경험 흐름상에서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그 이슈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것들을 통찰하는 관점에서의 조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량조사는 어떻게 설계해야 되고 정성은 또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를 제가 사례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량조사입니다. 일단 정량조사를 설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설문지 설계일 겁니다. 근데 설문지를 설계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이제 고객사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설문지 문항을 설계를 전부 다 내부 관점의 어떤 업무 프로세스 중심으로 설계를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관점인 거죠. 그런데 이 설문지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고객사분이죠. 따라서 설문지 설계는 늘 고객 경험 흐름순으로 저는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 경험 흐름순은 아마 요즘에 고객 경험이라는 게 워낙 TV에서도 자주 나오고 화두가 돼서 B2C 시장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약간 이제 올드한 개념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게 B2B 시장에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말 그대로 고객들이 경험하는 흐름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점으로 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주문을 먼저 받고 생산을 갈 텐데 고객 관점으로 간다면 상황이 앞에 더 붙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를 탐색하는 단계가 먼저 들겠죠. 고객사가 제품을 살 때 어떤 회사들이 생산하는지에 대한 어떤 정보 탐색 단계가 먼저 들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격 협상을 하는 단계, 그리고 실제로 계약을 하는 단계, 주문을 하는 단계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문된 제품을 받는 단계, 그리고 제품을 사용하는 단계, 클레임하는 단계, 이런 일련의 고객 경험 흐름순으로 설문을 만들어야지만 응답자가 보다 좀 용이하게 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부 관점에서 시각을 고객 관점의 시각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을 시프트할 수 있는 방향성도 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객 관점에서의 어떤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이제 고객사분들은 분석을 하면 이번 연도에 몇 점 나왔어? A 부서 몇 점이야? B 부서 몇 점이야? 이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족한 집단과 불만족한 집단의 비율만 보는 거죠. 근데 그건 굉장히 반쪽짜리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고객의 유형별을 좀 나눠봐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 B2B 기업들의 다수는 캡티브 마켓의 비중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저희가 실제로 수행했던 회사들을 비교해보면 굉장히 높은 회사 같은 경우는 캡티브 마켓의 비중이 80% 이상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객 유형을 나눈다는 건 캡티브 마켓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고 넌 캡티브 마켓의 고객사들의 만족도는 어떤 건지 이렇게 뭔가 좀 구분지어서 데이터를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해보면 그 인터뷰했던 그 사장님의 회사는 캡티브 마켓의 비중이 한 80% 되는 회사입니다. 거의 대수죠. 그런데 캡티브 마켓하고 넌 캡티브 마켓한테 만족도 편차가 거의 크게는 10점 이상 날 정도였습니다. 이걸 한 바구니에 넣고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는데 나눠서 접근을 해야지만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형태의 유형 분석을 할 때는 B2B 시장에서 우리가 제품을 팔면 이거를 사가는 고객사들이 본인들이 진짜 수요, 실수요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대로 이거를 가공해서 유통하는 집단도 나옵니다. 이들의 양 어떤 유형의 니즈도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의 어떤 구분자도 저희는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구분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팔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여러 개를 사는 사람과 여러 제품을 사는 사람과 단일 제품을 사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구분자를 따라서 고객 유형을 나눠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고객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나마 조금 더 진실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어쨌든 고객 유형별을 좀 나눠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넓게 보면 이거는 완전히 고객을 재정의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이제 우리가 경쟁사 조사도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쟁사 조사를 할 때는 또 재밌는 분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경쟁지수라는 개념의 분석인데요. 아마 이렇게 경쟁사라는 점수가 나오면
예를 들어 5점 차이가 난다고 가정을 하면 이 5점의 차이가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고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 경쟁지수라는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지수는 자사 점수를 경쟁사 점수로 나누는 겁니다. 분자가 자사가 되는 거고요. 분모가 경쟁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숫자가 나오면 97 이하의 숫자가 나온다면 보통 우리 회사가 경쟁 여류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97에서 103이 나오면 동등한 수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103에서 110이 나오면 우리가 경쟁 우위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110 이상이 되면 절대적 우위에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해야지만 데이터 조사를 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성조사입니다. 아까 정량조사가 숫자적인 접근이고 어떤 이슈를 뽑는 데 포인트를 둔다면 정성조사는 그렇게 식별된 여러 가지 불만적 원인에 대해서 잠재 니즈를 발굴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심층적인 원인들, 그 다음에 고객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 상황들, 컨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성조사에 정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인뎁스 인터뷰, 일종의 개별 인터뷰인 거죠. 그리고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해서 집단 토론 면접 방식들, 그리고 요즘에는 크리에이티브 워크숍이라는 방식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 즉 1대1로 인터뷰하는 것, 혹은 여러 명의 고객사를 모아놓고 토론하는 방식,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고객들의 생각을 추론하는 방식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A사는 아니지만 이제 다른 회사랑 이제 이 회사도 아마 굉장히 글로벌한 회사고요. 경쟁사 자체가 굉장히 글로벌한 기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랑 이제 저희가 이런 정성조사 방식으로 분석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분석했던 항목 중에 하나가 브랜드 의도화라는 분석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그 회사 브랜드를 일종의 사람이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기 A라는 회사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오는 답들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해외 경쟁사에 대해서 먼저 물어봤습니다. 저기 이제 우리 회사의 해외 경쟁사 중에 하나인 A사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굉장히 좋은 답이 나왔습니다. 잘생기고 금발의 미국 남성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나이는 20대인 거죠. 분석해보면 젊은 이미지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세련된 이미지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국내 경쟁사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국내 경쟁사의 B사도 한번 물어봤더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걸어오고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좋은 이미지라기보다는 제한적인 이미지겠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제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물어봤습니다.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물어봤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클레임 처리 담당자가 걸어오고 있다고. 이 회사가 그동안 제품을 많이 납품을 했는데 클레임률이 너무나 높았던 겁니다. 캡티브 마켓 비중도 높고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있다 보니까 제품을 그냥 막 릴리스해도 불만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정성으로 이미지를 캐치해냈더니 클레임 처리 담당자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이미지 값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저희랑 같이 이걸 보고 있었던 우리 고객사 담당자가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우리가 갈 길이 멀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정성조사를 통해서 정량에서는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고객사들이 알고자 하는 여러 가지 팩트와 어떤 팩트 기반의 어떤 니즈들을 탐색하는 노력을 한다면 아주 단편적인 숫자에 머물지 않고 정말 그 상황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B2B CSI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다음번에 시장에는 이제 B2B 시장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MSC 박재상이었습니다.